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2018년도 수시 실용음악과 입시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시 보느라 고생한 우리 입시생분들,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들, 시험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주신 재학생분들, 심사 보느라 고생하신 교수님들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실용음악과 입시에서는 입시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질문들을 많이 찾아보고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연주를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험에 나올 질문을 예상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수시에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알아보는 거는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카더라 질문들이 아니라 제 레슨생들이 이번 달에 직접 겪은 2018년도 수시 실용음악과 베이스 전공 입시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얘기로 풀어보려고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몇 개를 뽑아서 연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만의 색깔이 들어있는 연주를 보여주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질문들을 볼까요?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입시곡은 끝까지 연주하였고 E플랫키로 스윙 리듬을 연주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예술대학교입니다. 입시곡은 끝까지 연주하였고 F마이너로 MR에 맞춰서 연주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MR에서는 드럼과 기타가 나왔고 느낌은 네오소울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원대학교입니다. 입시곡은 끝까지 연주하였고 청음 질문을 받았습니다. 청음은 첫 음을 알려준 상태에서 기타 연주로 5개에서 6음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MR에 맞춰서 즉흥 연주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MR은 펑크 리듬이 나왔고 16마디쯤 연주했을 때 교수님이 기타로 같이 연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청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몇 년 쳤는지 질문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입시곡을 두 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곡은 끝까지 연주하였고 두 번째 곡은 중간까지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입시곡만 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백성예술대학입니다. 입시곡을 연주하였고 질문으로는 코드 초견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은 코드 진행이었고 MR에 맞춰서 발라드 리듬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예술대학에서는 면접이 있는데 면접에서는 베이스를 왜 치게 되었는지, 베이스를 몇 년 쳤는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동아방송예술대학입니다. 입시곡은 끝까지 연주하였고 질문으로는 개이름 초견이 나왔습니다. BPM 90 정도로 하우스밴드 드럼이 반주를 해주었고 초견 라인은 8분음표로 계속 음이 바뀌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국제예술대학교입니다. 입시곡을 연주하였고 질문으로는 베이스를 몇 년 쳤는지 물어보셨고 MR에 맞춰 펑크 리듬으로 두 마디를 듣고 C키로 즉흥 연주를 하였습니다. MR에서는 드럼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대학의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보자면 입시곡은 보통 한 곡이지만 두 곡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질문은 펑크, 스윙, 네오소울, 발라드, 리듬 연주가 나왔고 초견은 개이름 초견과 코드 초견이 나왔습니다. 청음은 첫 음을 알려준 상태에서 5개에서 6개 정도 음이 단선율로 나옵니다. 즉흥 연주 질문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반주, 드럼만 주어지는 경우, 키만 정해지는 경우, 코드만 정해지는 경우, MR이 나오는 경우, 리듬이나 장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으로는 베이스를 몇 년 쳤는지, 베이스를 왜 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2018년도 실용음악과 베이스 전공 수시 입시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정해진 모범 답안 연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한번 보시면서 답변을 연습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음 영상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다른 분들도 수시 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몇 년도에 어디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세요. 앞으로 남은 정시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